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성민 씨, 제가 친구가 누구냐고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가장 의심스럽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저 이럴 수도 있어요. 진구 씨, 누가 가장 의심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저희 드라마에. 저희 배우들 말고도 다른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서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매 회마다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아마 바뀌실 것 같고 계속. 예. 지금 이 순간 의심스러운 사람은 저는 학주 배우를. 아, 이학주 배우가 의심스럽다. 예, 가장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예, 저 엉뚱함이 실제일지. 진짜 그만하지. 예예예. 예, 예. 예. 정수진 배우 어떻습니까?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는 네? 이게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어떤 그런 공황장애로 인해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조각조각 난 그런 예, 기록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갉아먹으면서 뭔가 그걸로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을까.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탱록을 의심했었다. 그쵸. 좋습니다. 지금 접근이 좋아요. 이학주 씨. 저는 원래 성화 선배, 그러니까 경수진 배우님이 이제 의심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택로스맨 옆에서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생각했는데 지금 지목을 받은 이상 친구시다. 저는 그렇게 마피아 게임의 국룰로서 한 명만 쫓는다. 네. 나는 혼자 죽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요, 두 분 다 타지에서 오셨죠? 외지에서. 네. 두 분이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에서 확인하셔야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